작년 5월 광화문역과 종각역 사이에 청진구역 지하보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에 책 특화거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이 양반들의 말을 피해 지나다녔다는 데서 유래한 피막골. 이곳에 대형 빌딩이 들어서며 역과 빌딩, 구청을 잇는 지하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5월 민간 투자 방식으로 586억 원을 들여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만든 것. 이 중 광화문역에서 청진공원, 종로구청으로 이어지는 240m 구간에 책 특화 거리가 조성됩니다. 이곳은 청진동 지하 보행로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곳에 책의 역사 전시회와 북카페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이 많은 종로구의 특성을 살려 비어있는 지하 공간에 책 특화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에서 청진공원까지 통하는 양쪽 벽에는 책의 역사를 테마로 한 전시회를 조성하고 청진공원에서 종로구청으로 통하는 구간에는 책 공방과 북카페, 휴게 공간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무대도 만들어 유명 작가의 북콘서트를 여는 등 청진구역 지하보도를 걷고 싶은 길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종로구는 사업선정업체와 이달 중 계약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해 올해 10월 책 특화 거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혜입니다.